아빠가 지금 이 여러분 이 단어는 뭔지 아시죠? 치유, 치유, 치유는 영어로 하면 healing 또는 cure 그렇게 얘기합니다. healing 관해 이건 뭐냐면 remiss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mission 관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이 단어는 현대의학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관해, 관해 그러길래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은 뭐게? 치료. 치료법. 치료. 자, 치료, 많은 환자들은 우리가 치료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면 뭐가 된다? 낫는다. 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유예요. 자,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과대학 들어가서 이거를 배우고 제가 대실망했어요. 네. 치료를 하면 치유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내일쯤 오실 부산에서 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암 2cm짜리 암이 4cm로 더 커졌어. 자, 그러면 치료를 하면 우리는 당연히 치료하면 치유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과대학에서 배우는데, 제가 항상 약 먹으면, 약을 쓰면 질병이 치유되는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교수님이 하는 말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래, 약으로. 여러분, 질병 중에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은 어떻게 된 병이냐면 자가 면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몸 속에는 다 여러분은 면역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들을 어떻게 죽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간염 바이러스가 안 죽고 거의 일평생을 간염 바이러스가 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간염을 무슨 간염이라 불러요? 만성 B형 간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깨끗이 나버려요. 놀랍죠? 아마 내일 모레쯤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 별명이 두목입니다. 두목. 두목이, 남자가, 남자를 두목으로 불러야 좀 어울리는데, 이분은 여잔데 두목이에요. 이분이 만성 B형 간염. 거기다가, 간암. 거기다가 간경화. 근데 만성 B형 간염이 근한
40년 넘게 만성 B형 간염을 앓았는데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지질 않아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B형 간염이 오래되면 간암이 됩니다. 결국. 그리고 또 더 오래 간경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더 오래되면 간암이 발생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어떤 진단을 받냐면 한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 살겠다.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이 B형 간염도 치료해봐야 뭐가 안 되고? 치유가 안 돼요. 안 죽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아무리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으로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해도 안 죽어요. 그래서, 그것도 치유가 안 되고, 간염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자, 간 경화가 됐다. 간 경화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치료, 그리고 치유라는 것은 전혀 뭐예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암으로 오신 분 많아요. 환자들이 그냥 막연하게 병원에 가서 암 치료를 하면 암이 뭐 된다? 치유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이제 지금 이 두목 이분도 병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치료해도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분이 드디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치료해봐야 뭐는 할 수 있는데 관해, remission, 관해는 될 수 있는데 this 치료 이제 treatment, okay. 그래서 아무리 치료 treatment를 해도 병원에서 이룰 수 있는 결과는 최선의 결과는 최고의 결과는 뭐밖에 안 된다? 관해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관해는 remission, 암이 있다가 hey, they disappeared. 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암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암이 사라졌어. 그런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건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가면역병이라는 autoimmune disease, 그 자가면역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은 여러 가지 종류로 그 질병이 나타납니다. 이건 자가면역병이라는 건 왜 생기냐고 하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우리 몸 안에 생긴 암세포나 이런 것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세포, 면역세포. 특히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그럽니다. T세포. T세포. T세포를 T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T세포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예요. 암세포가 생기면 죽이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죽이죠. 그래서 T세포가 강해지면 강한 사람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려. 죽이고는 이 T세포가 뭐를 만들어요?
자, 바이러스는 죽여버리고, 죽이고, 죽이면서 뭐를 생산해내요? 항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안 없어지고, B형 간염이 안 낫고, 만성으로 10년, 20년, 30년 가는 사람들은 뭐를 생산을 안 해? 항체를 생산 안 해. 그래서 이 건강한 T세포들은 항체라는 것을 항체, 앤티바디, 를 생산해서 바이러스를 죽여버려. 예. 그 이 두목님은, 여러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간암도 회복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분은 병원에서, 아, 정말 절망적인 얘기지만은 간 이식 수술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간 이식 받으면요, 여러분 고생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간 이식을 했다고 해서 간암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에요. 간 이식 수술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게? 자, 남의 간을, 내 간을 떼내버리고, 다른 사람의 간을 대신 이식해놓으면 그냥 잘 나갑니까? 안 해요. 우리 몸 안에서는 이 T세포들이, 어? 이거 누구 간이야? 우리 간 아닌데? 금방 인식합니다. 인식하면서 이 T세포가 그 남의 간, 이건 우리 거 아니야. 이 간은 여기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공격합니다. 그것을 무슨 반응이라고 불러요? 거부 반응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닌 장기가 들어오면 금방 이 면역세포들은 인식을 하고 그걸 공격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공격을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데 누가 해? 이 T세포들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간 이식 받고 나면.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T세포들이, 아, 새로 들어온 간을 막 공격을 해. 거부반응을 일으켜. 그럼 어떻게 해? 그 가만 놔두면? 간은 공격을 받아서 또 죽어버려요. 그러면 말짱 헛일이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하게? 또 치료해야 돼. 뭐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 간을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을 유지시키려면 간을 아, 이거 우리가 아니잖아 하고 공격하는 세포가 바로 이 뭐예요? 이 T세포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하게? 무슨 치료를 하게? 예? 면역 억제 치료를 해요. 자, 이게 면역 세포거든요. 면역 세포, 이 T세포가 이 T세포를 억제하는 치료를 해요. 그래서 T세포가 활동을 어떻게 못하게 해야만 간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간 이식 받고 나면 T세포를 약화시키고 억제시키는 그것을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런 약을 면역 억제제라고 불러. 그런 것을 치료라고 그래요. 자, 치료는 면역 억제 치료밖에 할 수가 없어, 병원에서는 지금.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진짜 치유하려면, 치유, healing,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치료하려면. 이 T세포가 이식받은 남의 간을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야 될까? 용서해야 돼. 아, 너는 내 간이 아니구나. 그런데 봐줄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실이 최근에 와서 밝혀졌어요. 어떻게 하면 그 이식된 장기를 내 T세포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으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또 질병 중에 여러분 autoimmune disease,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은 T세포가 정상적이던 T세포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서 the normal T-cell is changed into the abnormal T-cell. 비정상적인 T세포로 변질이 돼. 그래서 이 T세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암세포를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해서 내 건강을 아주 보호하는 T세포인데 이 T세포가 어떻게 된 판지 변질이 됐어.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장기를 내 몸 안에 넣어놔도 T세포는 이거 나 아니잖아. 그리고 공격할 수도 있고 다 정상인데 T세포 자체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정상적인 나의 장기를 어떻게 공격하는 T세포로 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 몸은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게 변해요. 안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래서, 만약 이 T세포들이, 변질된 T세포들이 피부를 공격하게 되면, 이제, 전신성, 무슨 뭐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그 피부가 두꺼워지고 피부가 굳어지는 그리고 장기도 굳어질 수 있고 그 왜 그러냐면 내 T세포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 근데 언제부턴가 이 변해가지고 내 자신의 피부를 공격한다든가 내 자신의 콩팥을 공격한다든가 내 자신의 갑상선을 공격한다 이런 병을 자가면역성 autoimmune disease라고 불러요. 그 우리 몸은 변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정상적이다가도 변해요. T세포도 변할 수가 있어. 실제로 암세포란 건 뭐냐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런 강의를 들었더라면 제가 좋았어. 내 의과대학 잘 왔어. 이 세포들이 변할 수 있다면 정상 세포가 비정상 세포로 변해 가지고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 낫는 방법은 뭐예요? 낫는 건 어떻게 되면 낫는 거예요? 자, 정상 세포가 변질이 되어 가지고 비정상 세포가 되었다. 자, 정상.
자, 정상세포. 정상을 normal이라고 그럽시다. 그렇죠? 정상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비정상세포가 됐다. 네. abnormal.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세포의 변질로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변질이 되면, 그래서 정상 건강했던 세포가 변질이 되면 이것이 암세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포가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포 안에. 그거를 유전자라고 그래요. In the cell, in the, every cell has program.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모든 세포를 컴퓨터로 보면. 그래서 그 프로그램, 세포의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유전자. 유전자. 예. 네. 자. 그래서 정상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했다는 것은 뭐가 변했다? 예, 네,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네. 유전자. 유전자를 영어로 gene, 혹은 DNA라고 부릅니다. 자, 유전자가, 이 지인이 유전자가 변해야 병이 생겨.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으로 오셨다면 그 암세포 안에 있는 여러분의 유전자는 본래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아니고 어떻게 되어버린 유전자예요? 변질된 유전자예요. 그러면 본래 건강했던 세포가, 본래 건강했던 간세포가, 본래 건강했던 유방세포가, 본래 건강했던 담관세포가, 담관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변했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이제, 그, 의과대학 댕길 때 배운 거는 뭐냐면, 우리 교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치료해가지고 관해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암 치료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수술했다. 수술해서 다, 암 덩어리 다 떼어냈다. 그리고 방사선 쪼았다. 그래서 몸 안에 아직도 임파선 이런 데 남아있는 암세포를 방사선으로 다 죽였다. 그래서 암세포를 다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를, 암덩어리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그거를 관해라고 그래요. 그거는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관해는 치유가 아니에요? 관해해봐야 또다시 유전자가 뭐요? 변질돼서 또 암세포가 생길 테니까. 그거를 현대의학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치료해가지고 치유 또는 완치라 그랬습니다. 완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들도 암을 다 완전히 제거해버렸으니까 완치된 걸로 생각하는데 또 재발하거든?
그래서 아하, 완치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리미션이란 건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지게는 만들 수 있지만은 뭐는 못 시키는구나. 치유는 못 시키겠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를 우리 의사들은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치유는 시킬 수 없다. 그 왜 그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정상 세포가 있다가 이 비정상 세포, 즉 암세포로 변했다. 그러면 뭐가 변한 거예요?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치유할 수 있어요? 비정상 유전자는 정상세포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정상세포 안에 있었던 정상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로 변한 거예요? 비정상 유전자로 변한 거지. 자, 그러면 이것이 진짜 치유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어떤 세포로 돌아가야 돼? 정상세포로 돌아가야지. 와, 저,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분은, 편도선암입니다. 그 편도선에 암이 생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목구멍이 좁아져서 밥 먹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이런 거리에서 저분이 얘기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아무도.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안 해. 근데 여러분, 지난 기에 오셔서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답을 해서 제가 알아들을 수도 있고, 제가 나이가 지금, 나이가 우리 동갑내기 82인데, 82 정도 되면요, 약간 이 청력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게 돼요. 지금, 저분 처음에는, 이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주 고생함. 이제는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일 잘 먹는 사람이에요. 막 먹어대요. 지금, 그러면, 저분의 그 편도선에 있는 암 덩어리가 크면, 여러분, 목구멍을 어떻게 될까? 막잖아. 그러면 먹기도 힘들고 말도 잘 못해요. 그러면 지금 말도 잘하고, 먹기도 잘 먹는 다음에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암 덩어리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세포로. 바로 이 자리가 저분 자리야. 이 첫 줄에 앉으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아주 집중을 해서 듣고,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편도선 암도 이게 안 낫기로 유명한 암인데, 쑥쑥쑥쑥 좋아져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자, 그러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암덩어리를 죽이고, 그렇죠. 항암제를 써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방사선을 조여서 태우고 해서 암덩어리를 없애봐야, 뭐는 없애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 원인? 왜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변했냐? 이거를 해결하지?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그 원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다시 치료한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없어졌어. 와, 완치됐습니다. 치유됐어. 그게 아니야. 치유 안 됐어. 그거는 금방 또 뭐예요? 또 암이 재발해요. 그런 것을 관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적 치료는 뭐를 이룰 수는 있다? 관해는 이룰 수 있지만 치유는 이룰 수가 없다. 여기서는 여러분, 여기는 병원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교육을 시켜서, 과연 내가 치유될 수 있느냐를 알게 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는 치유를 바라보지 관해를 바라보고 하는 게, 뉴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여러분이 하나 꼭 아셔야 할 것은 뭐냐고 하면, 자, 이거 데이터 2로 바꿔 주세요. 자, 자, 우리 인간의 몸 속에서는 여러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는 말은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한다 얘기예요. 유전자가 변해야 암세포가 되지. 그렇죠. 도대체 우리 몸에는 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 몸에서도, 자, 지금 우리 친구하고 저하고 저 몸 속에서도 암세포가 오늘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암 환자가 됐고, 저는 암세포가 제 몸 안에서 오늘도 생겼지만 암 환자가 아니에요, 저는. 뭐가 달라요? 암세포는 이상구 박사님 몸 안에도 있어, 지금. 오늘도 생겼어. 이 친구의 몸 속에도 암세포가 있어. 암세포가 있다는 것은 다 똑같아요. 암세포가 몸에 하나도 없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왜 이 친구는 암 환자가 돼버렸을까? 왜 여러분도 암 환자가 됐을까? 다른 여러분의 친구들, 아무도, 그 친구들도 암세포가 몸 안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암 환자가 안 됐어. 왜 그럴까요? 자,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기면, 여러분, 생기면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뭐 된 거다? 변질된 거다. 그러면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다른 말로 하면 내 세포의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가 될 때마다, 암세포가 됐냐 하면 그 암세포는 다시
어떻게 해요? 정상세포로 돌아가면 나는 암 환자가 안 되죠. 자,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능성은 뭐예요? 암세포가 생기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이 T세포, 이 T세포가 온 몸에 각 곳에 퍼져 있다가 어디에서 암세포가 딱 생겼다 하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암세포가 생겼으니까 T세포는, T세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암세포를 죽여버리면 돼. 네.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 T세포 안에, 이 T세포 이렇게 아주 하얗고, 그래서 백혈구라고 부르기도 하죠.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각종 색깔로 유전자들이 딱 들어있습니다. 이 세포를 컴퓨터로 치면 이 유전자들은 뭐라고요? 프로그램. 딱 있다가 지금 이 T세포가 이 암세포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요, 어떻게 돼? 착 켜집니다. 놀랍죠?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자, 이 유전자가, 짠!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짠! 하고 켜집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꺼져 있는 프로그램을 켜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클릭, 더블 클릭, 탁탁 하면 탁 프로그램이 켜집니다. 그거하고 꼭 같은 원리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색깔마다 프로그램의 목적이 달라. 그런데 얘가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빨리 이동을 해요. 어떻게 알고? 여러분 몸에 암세포 생기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뭐 아는 사람은 정신병원 가야 돼요. 아주. 우린 몰라요. 내 몸에 내 암세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그런데 무언가가 그걸 알아요. 아, 상구의 간 한쪽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러면 상구 몸 안에 여러 각 곳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쫙 집합을 해요. 간에. 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는 약 2만여 가지 각종 유전자가 아주 많아요. 많은데 지금 T세포들이 쫙 몰려가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암세포를 어떻게 해야 돼? T세포가 죽여야 돼. 예. 네. 그래서 다 T세포 몰려가게 돼서 아주 가까이 접근했다 그러면 이 여러 종류의 유전자 중에 꼭 필요한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예요? 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만 어떻게 착 켜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자,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나는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 응. 모르는데. 이게 쫙 켜져요.
켜지면 드디어 이 T세포가 지금 현재 상태로 있는 이 상태는 유전자가 안 켜진 상태예요. 저런 상태를 T세포가 아직도 비활성화되었다. 비활성화됐다. 그래서 비활성화된 것이 이것이 활성화가 돼, 켜져. 켜진다면 뭘 받은 거예요? 이 유전자, 이 프로그램이 뭘 받은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클릭. 그 클릭은 누가 했을까? 나는 지금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자고 있는데, 내 T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는 클릭을 받아서 딱 켜져. 켜지면 T세포 모양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 이렇게 동글동글 하던 T세포들이, 예, 이렇게 길쭉납쭉해져요. 그러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 암세포 쪽으로 뿌려줍니다. 그러면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이 싱싱한 살아있는 T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는 매 순간 일어나고 있었어. 우리 친구는 아주 건강해요. 건강했어. 체질이 본래부터. 저는 아주 약골이었어. 맨날 아프고. 맨날 감기 걸리고, 편도선염 걸리고, 귀가 아프고, 그 귀에서 고름이 나고, 맨날 아팠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암 환자 안 됐어. 왜 그럴까? 저는 아직도 제 몸 속에 있는 이상구의 T세포는 뭐예요? 이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고 있으면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는 어느 땐가부터 그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잘 죽이던 사람이 잘 못 죽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려면 이 빨간색 유전자가 클릭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켜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유전자가 안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암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시 켜지게 해야지.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 그럼 옛날에는 매일매일 암세포 잘 죽이던 사람이야. 그러면 뭐를 배워야 됩니까? 뭐를 알아야 돼? 내 유전자는 왜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더 이상 켜지지를 않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질병에는 이런 원인이 있어. 왜 옛날에 나의 T세포는 절대로 나의 다른 세포들을 공격하지 않았어. 내 피부를 공격하지 않았어. 내 콩팥을 공격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해. 그것을 무슨 병이라 부른다?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한 개 예외도 없이 모든 질병은 왜 생긴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유전자의 변질.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이 되니까 병이 생기는 거야. 왜? 유전자는 우리 각 세포들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것이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가 변질되면 세포의 성질이 변질이 되고, 그래서 그 변질된 세포는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비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결국 우리 몸에 어떤 유전자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약 2만여 가지가 넘는 그런 유전자들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변질됐냐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달라질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질병의 치유는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다? 자,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 질병을 완전히 치유하는 길은 어떤 길이다?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길이 치유의 길이지. 유전자는 정상으로 회복시키지 않고 그냥 수술해서 잘라내고 방사선 쪼여서 그런 치료를 해봐야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돌아 회복될 수는 없기 때문에 현대의학적으로는 치료를 하면 관해밖에는 안 되지만 유전자의 성질상 유전자는 변질될 수도 있고 어떻게 또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와서야 발견되었어.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허송세월 했어요. 왜 허송세월 했냐고 하면 우리 의사들은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어 우리가. 여러분,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나고 유전자가 다시 회복돼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우리 의사들은 어떻게 배웠다고? 유전자는 안 변해. 그러면 우리는 병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 거를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병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 몰라.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뭔 줄을 여러분 한 30년 전까지도 몰랐어요. 유전자나 안 변한다고 고집을 피고 있었다. 드디어 현대의학이 와 유전자가 변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거는 놀라운 그 현대의학의 정말 일대 지각 변동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실이 이 의학과는 별로 뭐 관계가 없는. 타임 잡지, 정치, 경제, 문화나 그런 기사나 올리는 타임 잡지가 여러분 잡지에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아주 대서특필했습니다. 우리 의사들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유전자가 변한다고? 여러분, 자, 이 타임 잡지가 잡지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어떤 사람이 부모로부터 변질된 나쁜 유전자를 내가 유전받아서 태어나면 나도 그 부모가 걸린 그 병과 똑같은 병에 걸릴 무엇이다?
운명이다 그랬습니다. 운명. 유전자는 운명이다. 타임 잡지 기사가 뭐라 그래서 운명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destiny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는 안 변하니까 너는 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DNA, gene, DNA determines your destiny. Why? Because your genes never changes. 정말 바보같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현대의학은 완전히 바보죠. 그렇죠. 예. 그럼 의사들이 지금 다 유전자가 변한다는 건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근데 의사들은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글쎄, 그게 지금 문제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예. 타임 잡지까지 나왔어. 이거는 이제는 어떤 의사든지 다 가르치고 의과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상구 박사만 뭐 특별해서 이거 아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질병의 치유는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되잖아. 문제는 지금 모든 의사들은 유전자가 변한다. 지금 최근에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 뭐냐? 암 세포도 정상 세포로 변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암세포가 실험실에서 정상세포로 돌아온다는 것을 관찰을 했거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내 질병이 발생한 거라고 환자에게 말해 줄 수는 있어. 근데 해 줘 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을 뭐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거를 한번 탐구해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많은 암 환자들이 여기서 그거를 그렇다면 내 암 세포들도 정상 세포로 뭐예요? 돌아갈 수 있구나. 우리는 우리 저 선 선생님 같은 분을 많이 봐요. 그리고 그 이제 두목님 오실 텐데 예, 여러분 이분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간 이식 수술 안 해도 되게 됐어. 병원서 이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다 검사 결과. 자,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친구, 종구는 왜 그동안 자기 몸 속에서 생긴 자기 암세포를 잘 죽여가지고, 이 80세가 넘도록까지 암 환자가 아니었다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 이제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일 수 있었던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되었을까?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유전자는 과연 어떻게 켜지기도 하고 어떻게 꺼지기도 하는가?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질됐다면 그 유전자는 과연 어떤 과학적
경로를 통해서 그 유전자, 손상된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알아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자, 이렇게 보세요. 아, 그래서, 이, 그 타임 잡지 기자는 이렇게 큰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당신의 your DNA는 당신의 유전자죠?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 운명이 아닌가? isn't, 이건 아닌가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뭐요? 않는가? 이거를 이제, 그래서 왜 그 얘기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게 이제 답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렇죠?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새로운 과학이에요.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과학. 최근에 등장한 과학. 무슨 과학? 에피제네틱스라는 과학이 새롭게 등장했다. 여기 이제 에피제네틱스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에피를 가려버리면 뭐가 돼요? 제네틱스가 돼요. 제네틱스라는,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제네틱스는 배웠어요. 유전자 의학입니다. 그때 배운 건 뭐냐면,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결정되지, 일단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제네틱스였어. 저는 제네틱스만 배웠다니까. 근데 최근에 이게 언제냐 하면,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타임 잡지. 최근에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유전자학은, 에피라는 말은 이게 후라는 말입니다. 후. 그러니까 후천성.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나쁜 유전자를 타고나고도 후천적으로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한 새로운 학문이에요. 과학이야. 그래서 우리 뉴 스타트 프로그램은 이 이런 유전자학을, 제가 배운 유전자학은 선천적으로만 유전자는 결정된다라고 배웠고, 이제 새로운 이 에피제네틱스를 후성 유전자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성 유전자학은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것도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그렇죠? 선천적으로 타고났을 때는 암 환자가 아니었어. 근데 유전자가 결국 살다 보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된 거지.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학은 뭐 하고 있다? reveal 하고 있다. reveal이란 말은 이렇게 펼쳐서 나타내 보인다는 말입니다. 펼쳐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 뭐를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그 선택이 유전자를 변할 수 있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여러분의 뭐예요? 새로운 선택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아주 신나는 fantastic choice를 했어.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이 하신 오늘 저녁에 여기에 앉아 계시기로 하신 선택이 그 선택이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거는 우리 의사들이 꿈도 못 꾸던 얘기예요. 유전자가 이렇게 변해서 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병이 생겼다는 말은 그것은 그 유전자가 나쁜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우리들의 뭐였다? 선택이었다. 선택의 결과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딱 이제 지금부터 강의를 더 깊이 들어보기 시작하면 아, 그래서 역시 나의 선택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리고 자, 우리 자신들의 유전자도 change 변화시키지만은 또한 동시에 누구의 유전자도 those of your kids는 아기들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임신 중에 있을 때 엄마가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아기들의 유전자도 변질시킬 수 있다. 엄마가 좋은 선택을 하면 아기들의 유전자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 이 사실은 과학자들이 확실하게 밝혀놓은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선택을 했는데 내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선택이냐 이거를 우리가 잘 아마 이제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보시면 여러분. 아, 이 얘들은 집돼지예요. 그렇죠? 아주 얌전하게 생기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보기 싫은 송곳니 같은 거 없어요. 이 산돼지야. 아, 보세요. 이런 거. 집돼지하고 산돼지하고 유전자가 다를까? 다른 종일까요? 아니면 같은 종이 이렇게 변했을까? 그렇죠. 같은 종이 이 산돼지는 야생 산돼지는 저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야생 산돼지는 뭐예요? 이 송곳니 유전자가 켜져 있어. 그래서 송곳니를 왜 야생에서는 송곳니 필요해 안 해? 왜 주인이 있어 갖고 뭐 밥 갖다 주지 않으니까 땅을 파고 막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벌레도 잡아먹고 막 도토리도 주워 먹고 해야 돼. 그런데 이 산돼지를 집에 데려와서 소위 가축화 시키면 이 송곳니 유전자가 꺼져버려.
그래서 같은 돼지인데 본래 유전자는 꼭 같은 유전자. 그래서 오늘날도 산돼지 유전자, 집돼지 유전자를 다 꺼내가지고 비교하면 꼭 같아요. 다른 건 뭐예요? 송곳니만대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집돼지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산돼지가 정상돼지요, 집돼지가 정상돼지요? 산돼지가 정상이지. 그 집으로 끌고 와가지고, 응, 이제 강제로 가둬놓고 주인이 밥 주고 그렇게 키우니까, 응, 산돼지가 집돼지가 돼버린 거야. 산돼지가 집돼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다는 얘기요. 여러분의 암세포를 잘 죽이던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는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집돼지를 다시 산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여러분도 희망이 있어? 이 집돼지가 산으로 가서, 에? 꺼져버렸던 유전자가 뭐예요? 송곳니 만드는 꺼져버렸던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금 꺼졌잖아. 그 유전자도 여러분이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도 있고, 지금 그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내 피부를 막 공격하고 있던 T세포 유전자도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면 내 T세포가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네. 박수가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게 안 되게?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3개월 후에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송곳니가 어떻게? 찔끔 나. 또 3개월 되면 그 새끼들이 또 새끼를 낳아. 그래서 3대 내지 4대가 지나가면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회복되는구나? 환경이죠. 환경의 변화요. 그렇죠? 네. 집에서 키우는 거하고 산에 가서 키우는 거하고 달라. 환경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변해요. 꺼지기도 하고, 뭐예요? 다시 켜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 속에 있는데 그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또 뭐요? 켜지기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자, 이제 보세요.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사가 없어져요. 쇼킹.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고 인도 코끼리가 있어요.
Indian elephant and African elephant. 근데 아프리카 코끼리만 성악 없었죠. 인도 코끼리들은 성악 안 없었죠. 최근에 봤어. 그럼 상아가 안 나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코끼리 상아를 형성시켜주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유전자가 잘 켜져서 유전자가 활동을 잘 하면 상아를 어떻게 잘 만들어낸다고. 예. 네. 그렇죠? 그럼 상아가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그 코끼리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다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상아가 안 생겨. 과학자들은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코끼리. 발견했어요. Confirm. 예. 네. 확인을 했어요. 와.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가 안 나오는 코끼리들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상아를 형성시키는 물질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서 작동을 안 해. 우리가 암 걸린 것과 똑같으니까요. 분명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꺼져버린 거야. 작동을 안 해. 그러면 그 암세포로 죽이는 물질 생산을 안 해. 다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에 대하여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아니 유전자만 회복시키면 병이 낫지 않냐. 그런데 왜 자꾸 뭐만 하려고 그래? 왜 자꾸 치료만 하고 있어? 네. 치료해봐야 치유되는 것도 뭐예요?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의사들이 더 잘 알아. 치료해봐야 뭐밖에 이루지 못한다? 관해. 네. 여러분 관해됐다가 아주 기분 좋아가지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 뭐예요? 뻥 재발이야. 그런 걸 관해라고 그래요. 왜?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죠. 유전자의 변화, 유전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나의 선택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저 의학적인 치료만 받았지 나의 생활과 나의 생각 여기에는 변화가 없었어. 그러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코끼리 보세요. 자, 아프리카하고 인도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대륙은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넘은 나라들이 다 지금 뭐 하고 있어? 내전하고 있습니다. 내전.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다가 내전 일어나지 않을지 지금 걱정인데. 다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다 싸우고 있다고. 자국민들. 끼리. 그건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 살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그 전쟁 때문에. 인도에는 전쟁 없어. 여러분, 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그래서 돈 구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코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매일매일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공포에 뚫고 있는 거야. 오늘도 나 죽으면 어떡해. 그런데 코끼리가 죽을 때마다 어떤 코끼리가 제일 먼저 죽어요? 상아가 큰 코끼리. 그러면 여러분,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살려면, 죽음을 피하려면, 뭐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 없었으면. 특히 어떤 코끼리, 임신 중에 있는 코끼리. 내 새끼는,
상하가 없으면 좋겠다. 그 엄마 코끼리의 선택이 뱃속에 있는 아기 코끼리의 그 상아 만드는 유전자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됐어,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선택 잘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확실히 선택을 하면 이게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약 먹고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나의 선택. 선택은 나의 뜻입니다. 뜻. 내 마음속에 가지는 그렇지. 나는 이렇게 할게. 내가 뉴스타트 가서 배워보니까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유전자는 변할 수 있게 되어 있구나. 나는 이것을 신뢰한다. 이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최근 상아가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다. 상아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자군, 상아를 형성시키는 유전자군이 변질이 된 거,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돼지가 송곳니 유전자가 켜지느냐 꺼지느냐는 단순히 무엇의 변화만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외부적 환경의 변화야. 집이냐 산이냐. 그런데 이 코끼리들은 외부적 변화는 있게 없게 없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는 똑같아. 그 서식지 안에서 외부적 환경은 없는데, 예, 총소리만 났다 하면 상아가 큰 코끼리들만 쓰러진다. 그 코끼리들은 꼭 그 자기 동료가 쓰러지면 거기에 다시 가본대요. 다음날이고. 가서 다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코를 얹어가지고 눈물 흘린대. 코로 이렇게, 예, 그 죽은 동료, 뭐 죽은 아빠 코끼리일 수도 있고 삼촌 코끼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눈물도 흘린대요. 낙타와 코끼리 눈물은 확인된 거예요. 몽고에 낙타도 있잖아요. 울어요. 그래서 그 감성, 나의 느낌도 유전자에 뭐예요? 영향을 느끼는 거야. 그런 환경을 내면적 환경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환경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도 있고, 무슨 환경도 있다? 내면의 환경이 있다. 그런데 외부적 환경이 강하게, 내면적 환경이 강하게, 내면적 강하고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내가 내면적으로 어떤 생각을 내가 선택했느냐.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요. 유전자는 꼭 같아. 유전자는 꼭 같은데, 얘는 우울증 걸렸어. 얘는 늠름해. 우울증 안 걸렸어. 외부적 환경은 꼭 같게 안 같게. 예,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자고, 옷도 저렇게 같은 옷 입고, 외부적 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쟤를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했게? 우울증은 무슨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겁니까? 뭐가 꺼져버렸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물질이 생산이 안 돼?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있어.
그 엔도르핀 물이라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 내 세포가 생산하는 그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기쁨이 사라져버려. 우울증이야. 그 이유는 내 세포에 있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이거지. 왜?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추측을. 내면에 왜 저 두 쌍둥이가 얘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잘 켜져서 잘 생산되고 있는데 얘는 꺼져버렸다니까. 내면의 환경. 내면의 환경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친구, 제가 이 친구, 이 친구는 저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종구 그러면 우리 동창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할 때 뭐 이 박사 뭐 이러고 전화를 해요. 그런데 이 친구만 뭐예요? 상고야 하고 가요. 응. 그래서 이제 참 가까운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만나가지고 제가 제 마음에 야, 종구 이 자식 희망이 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친구가 내가 하루 빨리 어저께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도착하면 저 우리 직원들이 좀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되잖아. 직원들이 조금 이제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보니까 시냇물이 흐르더래. 그래서 내려가서 쭉 보니까 물이 그렇게 깨끗하더래. 그래서 여기 오염 하나도 없어. 저 위에서 내려오는 뭐 오염 원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시냇물에 세수를 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 여러분, 유전자가 어떻게 된 거요? 자, 그 시냇물에 세수를 팍, 기분 좋다 할 때, 여러분, 이야, 좋다 할 때, 엔도르핀 유전자 켜졌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지? 그러면, 그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지면서 동시에 무슨 유전자도 켜질까? 이 유전자도 켜져. 아시겠죠? 엔도르핀 유전자나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나 유전자는 유전자야. 지금 오늘 아침부터 뭐예요? 낫기를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 마음밭이 좋아. 여러분, 뭐 이 나이에 뭐 시냇물로 세수하고 기분 좋다고 말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시냇물에 세수할 생각도 안 하고 어딘가 뭐예요? 로맨틱한 데가 있어 아직도. 그렇죠?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 내면적 환경은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오케이. 그래서 어젯밤에 갑자기 저는 운동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밝아요. 그래서 이런 성격은 사실은 암 걸릴 성격이 아니야.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아, 그렇지만은 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면이 있겠구나.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시냇물에, 여러분. 들어와서 수돗물에 세수하지 물, 또 거기에, 거기까지 내려가서 시냇물로 구태어. 여러분, 세수를 했다는 거. 무엇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 여러분, 이 80대가 넘으면 다, 우리 동창들, 뭐, 말, 입만 열었다 하면, 아이고, 이제 뭐, 갈 때 다 됐는데, 뭐. 그런 낭만적인 요소가 어떻게 없어지는데, 역시 종구는 종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다 동기생 분위기 좀 잡아봐. 응, 예. 기분 좋은 놈이에요. 기분 좋은 놈. 제가 이 종구에 대하여, 정말 이번에 이게 만난 게, 다 70년 만에 만난 것 같아. 동네에 왔을 때 한번 봤지. 동네에서 한번 봤지, 맞아. 근데, 그런데, 다, 이제 뭐, 누구도 가고, 뭐, 이래 사는 소식을 많이 들으니까 상당히 이 내면의 분위기가 나이가 들면서 나빠져. 비관적으로 되고, 부정적이 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시냇물에, 세수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고, 아직도 계속 좋대, 오늘 하루 종일. 그러면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 켜진 거야. 시냇물로 세수하겠다는 선택. 내면의 환경이, 네, 변화. 자, 이렇게 되니까 내가 왜, 제가 그랬어요. 그 참, 종구 너는 정말 재수 좋다. 운이 너무 좋다. 왜? 지금 이 상태로 이제 그 아산 병원에를 가니까 그 병원 의사가 그냥 암하고 같이 살아라 그러더래요. 별로 앞으로 뭐 해드려야 크게 이득 보는 거 없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요즘 그런 의사가 없어요. 이런 환자는 보소, 건강하죠. 그렇죠. 이런 환자는 봉이야, 봉. 막 검사, 뭐요? 예, 막 때려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탁, 해서 이제 항암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가. 예? 정품만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마침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환자분은 그랬잖아요. 항암 치료 받고 나서 2cm짜리 암이 뭐예요? 4cm, 그분은 부산에서 아마 내일 모레, 내일 오시나 모레 오시나? 내일? 네. 그래서 오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냐면, 얘는 엄마가 1년 전에 심한 몸살을 알아가지고, 한 2주 동안을 알아가지고 얘들 잘 돌봐주지 못했대. 그 결과 얘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프다고 꾀병이나 부리고 라고 부정적인 생각의 선택을 했고, 얘는 왜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아직도 가장 사랑해. 그때는 아팠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우리를 잘 못 돌봐줬지. 같은 외부적 환경 속에서 다른 내면적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러면 왜 그런 선택을 하면 왜 유전자가 켜지는지. 그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자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이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쭉 해 나가시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도 나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이렇게 실제로 암에 걸려서 이상구 박사를 선택해서 온 친구는 이 친구가 아마 첫 번째 친구가 그 전에도 있었는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 유전자가 잘 켜져서 놀라운 결과가 있고, 우리 함께 다 기뻐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그 11월 프로그램에 그 박사님 친구가 여러분에게 탁 인상이 박혀서 좋은 추억이 되는 그런 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참 재밌어요. 재밌고. 아주 밝아서, 정말.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종구, 너는 내가 볼 때 뉴 스타트 체질이야. 그래요. 이 아주 인상 콱 쏘고, 뭐, 강의 들으면서도 저게 정말일까, 저게? 이제 이러고 듣고 있는 분들은 참 힘들어요. 그냥 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회복될 수 있는가? 를 배우려면 유전자는 어떻게 해서 변질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배워나가서 여러분들 유전자에 그 놀라운 원칙들이 적용이 돼서 여러분 유전자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